제가 준비한 순간은요. 자, 키워드 주세요. 사흘 밤낮으로 통곡했던 순간. 와, 어? 사흘 자. 밤낮으로요? 1973년 송창식 선배님이 솔로 가수로 이름을 날리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트윈폴리오로 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름을 알리고 솔로 앨범으로도 대박을 내며 유명 가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창식은 1973년 돌연 입대를 합니다. 방위병으로 병무청에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바쁜 활동으로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었던 창식에게 시청자로서 TV를 볼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채널을 돌리던 창식은 AFKN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네. 저도 잘. 저희는 2번이라 그랬어요. 2번. TV 채널 2번. 2번이죠. 2번. 7번 TBC였죠. TBC. 9번 KBS. 11번 MBC. 요 세 개밖에 없을 때예요. 근데 2번이 미군들 보라고 만든 AFKN이 있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오. 송창식 선배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흘 밤낮으로요? AFKN에서는 그때 외화 시리즈 많이 했거든요. 영화 보시고 감명 깊으셔서 우셨을 것 같진 않은데 영화를 보시고 너무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다 못 알아들으셨어. 다 못 알아들으셨어. 영화를 잘하지는 않았고 그냥 그러니까. 설정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막 너무 그 감정을 이해하고 싶은데 언어가 완벽하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우셨다는 거지. 노래를 듣고 그러면은 영화 뭔가 음악? 팝송이 나왔을 것 같아. 저는 76년생이라 정말 모르겠어요. 73년도에 AFKN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마추어 콩쿨 대회가 나왔어요. 아마추어 콩쿨 대회. 예. 네. 보통 콩쿨 대회가 아니고 블루스 콩쿨 대회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오이 아마추어들이 꽤 잘하네. 그렇게 그냥 듣다가 점점 애들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못하는 거야, 저보다. 저게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인데. 예. 이야. 그래갖고 너무너무 분했어요. 그게. 내가 음악을 전공으로 한 지 30년이 됐는데, 이게 뭐냐, 난 바보냐. 응? 에이. 그러니까, 그게 뭐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생각만 하면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흘이 아니고, 일주일도 넘었어요. 아무리 내가 엉터리를 했다 하더라도 저 아마추어 콩쿨에 나와서 제들만도 못하고 나는 이제 뭐라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왔냐면 전주 대사슴놀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전주 대사슴놀이. 래금 선율하고 가야금 병창하고가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네. 난 사실 국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아, 네네. 한참 생각하다 결론이 뭐냐. 내가 한 이 음악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구나. 그거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딴 거였었는데 왜냐면 네, 네. 내가 생전 처음 제들 보고 국악을 좋아했으니까 이건 뭔가 내가 딴 쪽으로 가가지고 너무 열심히 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논리적인 거 뭐 또 몸으로 익혔던 그런 것들을 일단 다 놨어요. 어떻게 놓을 수 있지? 왜냐면 잘못했으니까 네네, 그동안. 네네. 와, 일단 놓고 결정이셨는데. 이 처음부터 음악 이론부터 새로 만들자. 다시 이제 백지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네네. 네. 재구성.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음계 내에서 진짜 서양 음계가 어느 가치를 갖는지를 비교하자. 네네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음악을 하자.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한 통곡이었어요, 그게. 이게 형님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치열함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치열함이 예. 있어야 한다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는? 예, 그것도 그거지만 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게 내가 똑같은 걸 하는데 나보다 네. 잘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아, 근데 사실 그것을 위해서 뭔가 길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를 바꿔보려고 한다? 해온 게 아까워서라도 못하죠. 생각을 못하죠. 네. 제가 발견을 했다 그래도 나 모르는 척 나 했을 것 같아. 나는 편하게 그냥 가고 나 갈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가지고도 난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네. 듣는 대중들하고 나하고 아. 배짱이 맞아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해갖고는 배짱이 안 맞아요, 사실은. 인기만 있다 뿐이지. 네. 아, 반성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창식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공부한 음악 이론을 모조리 지우고 송창식표 음악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 이론을 접목해 탄생된 그 곡! 어떤 곡일까요? 피리 부는 사나이 한 번쯤 이런 대중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도도리 멋진 길이 하나 불면서 언제나 그 피리 부르는 사나이부터 일종의 곡풍이 바뀌신 건가요? 그렇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약간 우리 곡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 좀 휠링이 들어가 있네. 예, 우리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형님은 좀 서양 음악에 기대는 음악을 그렇지,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예, 그랬었어요. 여의자 그녀의 편지 속에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도도리 멋진 길이 하나 불면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우리 송창식 선배님의 음악사에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네. 노래거든요. 네. 그렇지, 첫 그렇죠. 노래니까. 그렇죠.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네. 근데 이 곡은 오늘 송창식 선배님을 너무나도 존경하는 후배 가수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 노래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옛날 옛날 그 먼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 피리 부는 멋쟁이가 모두 꿰어갔네 어이! 음색도 굉장히 독특하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친구 네. 상사와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씨 우리 송창식 선배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은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창식 선생님 너무너무 네. 존경하고 좋아하는 곡 쓰고 노래하는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손혜 선생님을 첫, 잘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 뭐. 이 꿍꿍꿍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음악 하는 후배인지 아, 네. 좀 한 곡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진짜 떨리네요. 상사화라는 노래 짤막하게 상사화 하겠습니다. 야 진짜 떨리겠다.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떨리겠다. 지금 노래하고 나니까 느낌이 어때요? 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제가 이 녹화 날이 그 자정 지나기 전까지 제 생일이었는데 아, 정말? 너무 이 인생 최대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갖고 예.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예. 네, 축하해요. 뭔가 영향을 받아 오신 게 느껴지는 그렇죠. 네네네네. 완전히 우리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쪽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노래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런 곡이신 건가요? 진짜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건 한 번쯤부터였었는데 네. 한 번쯤은 아예 마음을 먹고 쓸 때 남진 나훈아랑 비슷한 가수 될 거야. 그리고 아. 이제 쓴 거예요. 근데 될 거야 그럼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 저는 그런 다짐을 하고 쉬었는데 그 풍이 먹히기 시작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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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영시의 다이얼이라는 그 심야 프로에 나가서 네,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때 그 프로듀서가 바깥에서 네. 그 유리창 너머로 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가 보기엔 피리 부른 사랑이나 한 번쯤은 그냥 한 번 딱 들으면 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들을수록 좋은 게 피리 부른 사나이 거기만 네. 딱 들으면 그냥 쏠리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본인만의 이론을 가지고 쓴 곡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나다라가 제일 많이 들어갔지. 그 동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가나다라, 가나다라 하면서. 맞아요. 가나다라. 가나다라 마마 사자차 타타파 자 보십시오. 80 가나다라 송창식. 와 예. 멋있다. 와 80년도. 와.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니 내 친구가 그린 거예요. 아. 이게 여러 송창식인 건가요? 11면도살이라는 거 있어요. 11 얼굴. 아. 11개의 얼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다중성.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앨범이 80년도에 나와서 이거 대박 났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럼 이 가나다라라는 곡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제1동포들 때문에 쓴 거예요. 제1동포들이 3세들이 한국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1동포들 어른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3세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자 그러고 그 가사를 썼는데 실제로는 거기 가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 한국서는 광장 히트를 했는데. 그리고 또 자료 한번 볼게요. 가요 잡지인데 야 이거는 표지가 신중현 선생님이네요. 아 내가 아주 좋아하는 작곡가예요. 아 인기가요 베스트 10 피리 부른 사나이 1위. 와 그 밑에는 어떤 곡도 있어요? 아 3위가 하얀 나비 김종호 씨. 고 김종호 선배님이고요. 4위가 미인.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우리 신주경과 엽전들. 그리고 공교롭게 윤영주 선배님의 노래 어제 내린 비가 6위에 있고 야 팀폴리오의 멤버의 노래가 다 있습니다. 7위가 김세환 씨. 다 지금 그러니까 송창 씨 형님의 친구분들이 차트를 석권할 때입니다. 그러네요. 75년도
한 번쯤이 한 곡 더 있어요. 8위에 한 번쯤 있고. 8위에 한 번쯤이 있네요. 한 번쯤을 전 요즘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한 번쯤을 잘 들어보면 송창수 선배님이 격정적으로 되게 약간 라틴 느낌 나게 부르셨어요. 라틴 느낌도. 이거 원래 내가 부르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고 여자 가수한테 주려고 그래서 만든 노래였어요. 근데 못 줘서 레코드사가 딴 데 있는 바람에 정훈이었었는데. 아! 한 번쯤 마음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그래가지고 정훈이 용으로 반주를 만들었어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못 주니까 나보고 불더라고 그러는 바람에 내가 그걸 불러서 히트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여자 입장에서 백지영 유지. 네. 뭐야? 자, 저쪽 왼쪽으로. 그래서 저기로 해서 화살표대로 가시면 돼요, 누님. 하시면 됩니다. 자. 아니, 이 순간을 위해서 여기를 특별히 다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어머. 자. 자, 안녕하세요, 박찬욱입니다. 제가 런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이 그리워서 좀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어려서 듣던 젊을 때 듣던 음악이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정훈이 선생님의 안개가 있었고. 제가 안개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트윈폴리오도 좋아했는데 그 두 곡을 연달아서 계속 들으면서 이 두 곡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영화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헤어질 결심의 출발이었죠.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아, 바로 그 장소입니다. 너무 반가우시죠? 너무 고마워요. 누님한테는 잊을 수 없는 노래죠. 진짜. 네, 데뷔곡. 엄청 감동하셨어. 이래도 되는 거야? 너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너무 좋으신가 보다. 너무 의미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정훈이 씨에게 있어서. 이제 좋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노래도 듣고 얘기도 나누려고요.
여기가 2022년에 네. 부산국제영화제 당시에 영화 헤어질 결심을 상영했던 장소입니다. 처음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로 온 겁니다. 네. 당시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이 무려 5관왕을 차지했거든요. 예.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음악상까지 상을 이 상 외에 또 다른 상이 있어요?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 영화의 대미를 장식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안개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헤어질 결심이 이제 칸에서도 수상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고. And the award for mise-en-scène goes to Park Chan-wook. 이 영화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작이 되면서 헤어질 결심하면 누님의 안개 떠오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다라고. 자, 지금 이 순간에 정훈이가 있기까지 정훈이의 수많은 명곡, 그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그 순간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뽑은 최고의 순간은요. 55년 만에 재녹음을 결심한 순간. 우후! 자. 이 순간은 2021년 데뷔 54년째에 접어든 정훈이의 이야기입니다. 바쁜 활동을 잠시 미루고 기장에 내려와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무려 데뷔곡인 안개를 다시 녹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그때 그 시절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없다. 재녹음을 안 한다!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훈이의 안개 없이는 영화를 개봉할 생각이 없었던 이 세계적인 거장은 완성된 영화의 개봉을 미룬 채 정훈이가 없다면 내 영화도 없다! 라고 하며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내 영화도 없다! 라고 하며 그렇게 햇수로 2년이 흐르고 끈질긴 구애에 감동한 정훈이는 안개의 재녹음을 약속하는데요. 2년 동안 정훈이만 바라보면서 55년 만에 재녹음까지 성사시킨 그 세계적인 거장이 바로 박찬욱 감독입니다. 이야. 쌤이 이걸 끝까지 거절하셨으면은 우리가 이 영화를 못 볼 수도 있었던 건가요? 우리 사무실에서 선생님, 선생님 안 오시면 영화 접는다는 말까지 하시는데 와. 에이, 잘 설마, 나 그전에 모르고 박찬욱 감독도 모르고 에이, 설마, 그랬더니 이거 지금 주제가를 만들려고 지금 네. 2년 기다리셨대요. 그래? 네. 그러니까 확 뭐가 와. 그렇죠. 그러면 만나봐야지 되겠네? 그래가지고서는 송창식 선배님이랑 같이 해달라고. 그렇지. 나 혼자 불리는 것보다 송창식이랑 같이 부르면은 네. 뭔가 분위기가 다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멜로디를 녹음할 때 살짝 바꿨어요. 네, 네.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하니 거리 했더니 네. 창식이 형이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형님 필로 이렇게 된 거야. 안개만이 자욱하니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야, 진짜 예술이다. 받으신 거야, 그 느낌을. 느낌을 그대로. 흔히가 이건 틀었네?
그래서 창시경도 틀어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으로 안개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드셨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시죠. 기대됩니다. 제가 안개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헤어질 결심의 출발이었죠. 하염없이 나는 간다.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목소리가 젊을 때하고는 달라졌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나이가 들어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으니까 뭐 더 좋다라고. 그리고 사실 옛날 그렇게 곱고 높은 소리만 좋아한다면 옛날 음원을 들으면 되죠. 근데 지금 새롭게 녹음을 하고 싶다는 것은 지금 연세에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 맞아. 그렇죠. 문제는 이제 송창식 선생님이었죠. 찾아가서 직접 만났을 때에도 아 이거 좀 합시다 형 뭐 하고 그 저 젊은 사람들이 영화 좀 하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못 버티셨어요. 그냥 금방 예 알았다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 못 버티셨어요. 금방 정이 전 정이 계시. 오직 내 영화를 위해서 노래를 해주신다는 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영화감독이 된 보람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멋지시네요, 박준호 감독님도. 그렇죠? 아니. 네. 나같이 이렇게 복 있는 여자 있어요? 가수 있어요? 유난히 창작자들이 우리 정훈이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것 같아. 뭔가 네. 소울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난 내가 생각할 때 난 진짜 목소리 소울 없거든요. 아 있어요. 소울 없거든요. 아 있어요. 무슨 죄송해요. 제가 화를 내서 많이 하셨는데 누님 의도하지 않아도 그 배어 있는 네. 것들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예 타고 나신 거죠. 기장 소울. 자 저희가 인터뷰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가수 정훈이의 절친 가수 송창식입니다. 박찬욱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그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라는 게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어느 정도로 유명한지 난 잘 몰랐었다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통 때 하던 그 정훈이가 노래 부르면 내가 하모니를 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약간 조금 어설픈 맛을 가해 감히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지요. 어설픈 맛을 가미한다. 보통 이제 영화가 끝나고 자막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자막 올라갈 때 그 영화 그 음악이 노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걸 다 듣고 나가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적절하게 잘 썼다는 거지. 확실히 좋은 가수의 힘은 의도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가수는 노래를 할 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누님의 힘이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나 오늘 감동시켜야지 하는 무대에 나 울려야겠다. 그거보다는 뿜어져 나오는 그렇죠. 아우라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우라. 아, 해설이 더 좋다. 예,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타고난 싱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네. 2024년
정훈이의 안개는 어떤 느낌인지 저희 지금 처음에서 들어봐도 될까요? 아, 예. 진짜. 그렇죠. 오늘은 또 기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예. 소리가 잘 나든 못 나든 가야지 뭐. 무조건 잘 났어. 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들어도 되는 거야? 좋습니다. 아, 형님 옆에 계신 줄 알았어 지금 소리가 패닝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아니, 괜찮았는지 모르겠다. 목소리 내려왔지 뭐. 너무 좋았는데. 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훈이 선생님의 그 몰입. 그러니까. 안개에 있는 사람과 정훈이 선배님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그 노래를 부르시는 내내 계속된 것 같아요. 난 지금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지금 다 떨려. 지금 전율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저도 듣는 내내 다 떨렸던 거. 얘는 숨도 크게 못 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